니들 주세요. 안 아프지? 아파요. 마취했으니까 하나도 안 아플 거야. 근데 또 아픈데. 자, 그래도 조금만 참자. 검사를 해야 좋아졌는지 알지. 내일 모레 추석인데 영원히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참자. 적당히들 마셔. 지난번처럼 아침 회진 준비 차질없게. 알겠습니다. 야, 추석인데 마음 같아서는 간단한 선물에도 하고 싶은데 그럴 처지가 못 되는 게 아쉽구만. 야, 내 마음 대신 의원들한테 전하라고. 네. 저 과장님도 함께 가시면. 내가 끼어서 편할 게 뭐가 있나. 그 말꾸리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정말로. 아, 됐어요. 참, 그 간호사들은? 연락했습니다.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함께 하는 자일수록 실수 없도록 해. 응? 아, 예. 뭐? 얼마입니까? 그 쓸데없는 데 관심 두지 마. 추석 연휴 당직 스케줄은? 예, 다 잡혀옵니다. 잡음 없도록 잘해. 꼭 지방 내려가야 되는 사람 우선으로 하고. 예, 염려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같은 일은 어떻게 됐어? 잘 된 거야? 좋아. 사적인 일이라니까 더 묻지 않겠어. 그런 감정 현장에서 맡은 일까지 헤매진 마라. 네, 그럼 전 이만. 잠깐. 오늘 의국 전체 회식 있으니까 참석해. 좀 괜찮다면 빠지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걸 마음대로. 가만히 있어. 참석해. 그럴수록 어울리는 게 좋아. 야. 야, 이게 몇 년 만이냐? 어? 8년 하고도 3개월? 그걸 정확히 기억해? 8년 3개월 동안 널 생각했으니까. 난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어쭈? 이거 미국에서 능청만 늘었네? 어? 그럼 내가 감격이라도 할 줄 알았어? 너 하나도 안 변했어. 야, 넌 진짜로 많이 변했어. 어? 정말 멋있었다. 야, 난 옛날에 네가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어. 어? 어디로 투성이었는데? 우리 엄마 만났어? 응. 지금 거기서 오는 중이야. 여전하시더라. 나도 니네 식구들 보고 싶다. 인주 잘 있지? 그럼 지금도 자주 네 얘기해. 넌 정말 영화 공부한다며? 뉴욕대.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이 고생이니. 아니야, 너 지금 그깟 잘 어울려. 아, 근데 정말 웬일이야 이렇게 불쑥 나타나고. 나 아까 전화 받을 때 네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 나 순전히 너 보려고 왔어. 아,
날? 내일이면 지워야 되는데 그걸 왜 발라요? 넌 내일 아침에 세수한다고 오늘 안 하니? 그렇게 멋내서 뭐 하게요? 멋은 뭐 이 정도 가지고. 아까 박재현 선생님이 마선생 가냐고 묻던데요? 당연한 걸 왜 물어? 정말 웃기는 사람이야. 난 외과 사람들 회식할 때마다 과음들에서 좀 그렇더라. 또 무슨 사고 날까봐 찜찜해.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맨정신에 남 취한 거 보는 거야. 빠죽하고 같이 마시고 같이 취하지 뭐. 나 어때요? 어떻긴 뭐 어때? 뭐? 같이 마시고 같이 취해? 어디? 방무대 나갈 일 있어? 왜 그렇게 화장을 하고 난리야? 에이, 밤에 피는 장미라고나 할까? 이쁘잖아요. 나 지금 농담 아니야, 마선생. 회식 장소에서 실수 없도록 해. 여기저기 말러기 하지 말고. 선생님 같이 가세요. 난 됐어. 주 선생이 적당히 조절해요. 지난번 73병동 소문 들었지? 회식 장소에서 의사 간호사 서로 싸웠대잖아. 평소 쌓인 감정이 그런 자리에서 폭발하기 쉬우니까 알아서 잘해. 특히 마선생! 넌 안 나가? 아, 예. 처음으로 당직인데요. 잘 됐다. 너 내 거 채용은 알지? 아, 네. 나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과식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렇게 좀 전해줘. 근데 저 어디 계신지 잘... 찾아봐. 병원 안에 있을 거야. 네. 야, 늦었다. 가자. 빨리 가면 빨리 취하는 것밖에 더 있어?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든데 난 좀 마셔야겠어. 왜? 모르겠다. 가을 타는 건지. 백현일 선생 온 거 봤어? 언제? 아까 저녁 회진 준비할 때 의곡으로 올라가던데? 미연이. 모르겠어. 백설재 혼자였어. 수고했어요. 건배 한번 합시다. 건배! 건배! 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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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이들 드십시오. 네. 오늘은 2차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확대한 대로 가요. 저 이번엔 보너스 있습니까? 아이고, 언제 그런 거 있었어요? 한 뭐 5만 원 떡값이나 주겠죠. 에이, 처자식 딸이는 고향 가는데 선물 하나 변변히 못 사고 신세 처량하구만. 그래도 집에 가는 게 어디예요? 병원에 남아서 당직 써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임마, 너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고향 내려가 봐라. 친구놈들이 나 의사라고 출세했다고 술 한잔 사고 난리인데 그럴 돈이 있어야지. 본봉 43만 5천 원 받아도 누구한테 술을 사? 춘창 카드만 긁다오는데 너 그거 메꾸려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그 얘긴 또 왜 해요? 여기 안 그런 사람 누가 있다고. 그래서 말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부업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부업이라뇨? 나도 책을 한 권 내겠다고요. 에이, 형이 무슨... 그 프로그레션 노트 하나 제대로 못 쓰면서 참... 나도 알아, 임마. 나한텐 저기 백현희 선생처럼 문학적인 소양이 없다는 거. 그런 거창한 책 말고. 그 왜 병원 안에서 돌아다니는 메디컬 조크 있지? 그걸 모아서 책을 내는 거야. 어? 야. 정말 웃기는 거 많잖냐, 어?
틀림없이 잘 팔릴 거라고. 실업기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 저도 재미난 얘기 몇 가지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강 선생님? 그럼요. 어디 한번 해봐. 어,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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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여기서요? 어차피 말할 거라며. 저기 덩달이 있잖아요. 덩달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해주셨는데요. 백제신라 고구려를 넣어서 글짓기를 해오라 그러더래요. 근데 덩달이가 생각은 안 하고 너무 신경을 쓰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덩달이가 병원을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맹장염입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덩달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정말 백제신라 고구려? 그러더래요. 안 웃겨요? 에이, 그런 수준 낮은 얘기로는 장사가 안 되지. 그럼 형이 한번 해봐요. 해봐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잠깐 얘기 좀 하죠. 아주 가슴이 비약한 여자가 있었어요. 완전 절벽이었죠.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앞에 나설 자신이 없어서 어? 노천을 늙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유방 확대술을 한 거죠. 어?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 절벽에서 이렇게 빵빵하고 어? 아주 매력적인 가슴을 갖게 된 거죠. 어? 근데 태어나는 순간 의사가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혹시 가슴이 다시 꺼질지도 모르니까 틈나는 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도 안 돼! 무슨 성희롱이야! 맞아! 어디서 꼭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무슨 소리야! 이거 쪼꾸야 쪼꾸! 야, 그걸 이해 못하냐!